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시대가 바뀌었지만 신의 힘을 빌어 행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는 무당들도 점점 늘어나면서 무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 무당 인구 20만 명 시대, 제작진은 전국 각지로 흩어져 영검한 무당을 찾아보기로 했다. 과연 영검한 무당을 발견할 수 있을까? 남의 손에 있던 거가 들어와가지고 좋은 거지나 가지고 의욕이 없어진 거예요, 양반이. 좋은 거지나 잘 쓰고 잘 해서 해면은 나을 수도 있어요. 짐을 차리고 뭐 이렇게 하려면 꼼짝만 원이나 들어야 돼. 제대로 맞추기는커녕 굿을 권유하는 무당. 정신도 어쩌다는 오락가락하고 힘도 없고 근력도 가 아무 저기 가면서 이민성 어려 범띠에다가 저기 저 삼자 들었어. 커져 이기지. 저기 저 설탕이 들어야 되는데 저기 해도 350원 들어야 돼. 그리고 다른 데 가면 한 500원 정도. 하지만 나는 그 많이 다 안 불러. 죽은 사람에게 삼재가 들었다며 굿을 권유하는 무당. 영검함 확인 실패. 국가분이 있으면 그러면 계속,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주문을 한번 계속 꾸준히 한번 해보실 수 있으세요? 기대와 달리 이상한 주문을 외우게 하는 무당. 엄마도 없고 아무것도 다 귀찮아. 상태가 지금 그려. 그 양반은 굿을 해야 돼. 역시나 똑같은 레퍼토리를 늘어놓는 무당. 어떻게 보면 귀신병이요. 이제는 되려 신선하기까지 한 점사지만 이곳 역시도 탈락. 장황한 설명 끝에 결국 또 굿을 권유하는 무당. 지금 앉아있는 첫 자리, 지금 그 자리가 좋은 자리는 아니라고. 진정 우리가 믿을 만한 무당은 없는 것일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이상하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안 보이는 사주는요, 이미 죄송하지만 이 양반은 쓴 사주예요. 쓴 사주고 안 사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운자수가 굉장히 내게 좀 사주거든요. 일단은 기분이 떨어지겠죠. 결국은 지금 쉽게 얘기하면 살아계시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사주 자체가 점사가 안 나오는 사람, 지금 현 상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파트 있다거나 아니면 뭐 미쳐 있다거나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쉽게 설명하자면 이분이 우리 형제님의 아버님이 아니고. 응? 아, 제 아버지가 아니라고? 절대 진리가 없어. 계실 리가 없고. 네. 그리고 이분은 여기에 계시는 게 아니고, 이제 떠들어서 하늘 끝. 정말 이분 사주를 내니까 뭐, 하늘로 돌아갔다. 자기의 당신은 이상으로 돌아갔다. 네모난 거에 이렇게 딱 누워 계시는데 살아 계시는 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본인이 성공할 수가 성공할 수가 성공치 말고